근데 모자는 잠깐 쓰고 있어도 괜찮겠죠? 이거 나중에 게스트 여성분도 오시면 이제 벗을게요. 완전 도끼 진짜 제대로다. 봉준이 형은 정장 입으러 갔어요. 자, 에어올라타. 오늘 완전 컨셉 도끼로 잡아야겠다. 체넵! 체넵! 오케이, 완전 도끼로 잡아야겠다. 아씨 뭐야. 봉준이 형 그때 정장 있지? 나랑 같이 맞추러 갔던 정장 기억나세요? 저기 사상 그 아울렛 가가지고 그 기억 안 나요? 그거 입으러 갔어 정장. 오 뭐야? 오! 아 근데 좀 무섭다 근데 아씨. 저는 마음을 놨습니다. 저는 뭐 이제 재방송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뭐 이거 약간 복선 아니에요, 형님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밖에 빗소리 들리세요 혹시? 비 존나게 많이 와. 이거 폭성각인데? 자 일단은 양치 마신 겁니까? 그냥 8kg. 오케이 형님들 정장 안 입어도 괜찮은 건데? 오케이 8kg. 저는 목걸이였어요. 도끼 느낌 나게 이렇게. 정장 안 입어도 되죠? 정장 입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니 근데 양팡님이 20살이고 20살. 너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양팡님이랑? 그러니까 민구 형님이랑 울산의 그 시청자한테 우리 또 감자탕 또 야 우리 또 풍토기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풍토기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감자탕도 시키자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탕이랑 같이 시키자. 근데 11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시키면 돼. 울산에 양장점을 하고 있는 그 열혈 팬분이 계신데 거기 양장점? 이제, 양장 거기 이제 오면 양장은 협찬해 주겠다. 오자 주겠다. 울산에 오면. 네, 그리고 우리 정장이 없으니까 가서 바다로 갔죠. 근데 양팡님이 울산 대학교를 다니거든요. 진짜로? 거기서 우리 방송 보고 오래요. 우리 보고 방송에 채팅창에 오래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들어오셔서 먼저 와서 오래요. 그래서 저희 갔어요. 만났어요. 그때 처음 만남 하고 이제 합방하고 한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데 느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나마 비교적 괜찮았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언제 이제 부산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집은 부산이거든요. 이제 부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 방에 왔으니까 럭키원룸에 이제 합방을 하러 왔는데 그때 불러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왔는데 저는 어머님 오실 줄 몰라 진짜로 오셔가지고 아니 처음에 네. 이렇게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합방 방송 한다고 그 제가 모시러 갔을 때 얘기했는데 어머니 온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하셨어 아니 저는 안 나와주고 양팡님 왔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 옆에 같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사드리고 방송 같이 출연하시냐고 하니까 진짜로? 네. 같이 출연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 방송 안 켜진 상태에서? 일단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 거기 오시더니 저는 이제, 이제 가시겠거니 했는데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셨고 이제 부대찌개 시켜가지고 이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아니, 그러면은 그거 뭐야. 술 먹방도 했었어? 술은 아니고 이제 부대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그걸 같이 먹었어요. 부대찌개를 만들어 주셨다고? 아니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끓여서 오는 게 아니라 끓여 먹는 거 있죠. 그게 와가지고 같이 끓여 먹었어요. 이제 민구 형, 전 너무 놀래가지고 민구 형님 밑에서 불러가지고 민구 형님이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저는 양팡님이랑 진짜야 이거? 예,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양팡님이랑 이제 이렇게 하고 민구 형님은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다 같이 나왔었어요 제 방송에서. 존나 충격적인데요? 그거 아버님도 그러면은 아프리카를 아셔? 그쵸. 이제 제가 최근에 양팡이 방송에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아버님 받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갖고 질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질 설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영상 있냐 잠시만. 영상 검색하면 어 소름 돋는데? 와 흥민이 양팡 지금 나올 거래.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여기 없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아 여기 있나? 하이라이트. 없네. 다 지워졌나? 동영상 이런 데 있어야 되나? 없네. 하이라이트가 이제 너 좀 지 그게 작년 언제쯤이지? 작년 언제쯤이었더라? 아니 근데 흥민이라고 쳤는데 왜 내 내 방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리고 양팡님 이제 민국이 형 유튜브에 있다고? 어 양팡님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형님 시청자들도 많이 계시죠. 거기 가니까 완전 샵선비 되더라. 어 잠시만요. 있어? 어디? 여기 없지 않나? 여기 없어.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까 형님들? 없어? 아씨 아쉽네. 아 그 부모 어머님이랑 그리고 양팡님이랑 민국이 형님이랑 흥민이랑 이렇게 2대2로 이렇게 합동 방송한 게 존나 웃겼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했는데 어머님이 뭐라 하셔? 어머님이 계속 이제 방송 욕심을 좀 내. 아 진짜? 예. 뭐라 하시는데? 옆에서 계속 뭐 이제 뭐 이건 뭐 어떤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직관을 계속 옆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이제 양팡님이 제가 눈치를 줬어 이제 어머니 가고 이제 좀 이렇게 큰 그림 그리자고 했는데. 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치를 줬는데 그냥 엄마 가래!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엄마 흥민이 엄마 가래!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아 진짜! 아니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류예요. 뭔지 알겠죠? 진짜로? 어 그런 느낌이에요. 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뭐 일단은 어 진짜 있을 수 없는 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와 일단은 합동방송을 하는데 와 어머님을 데리고 온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오늘도 만약에 데리고 온다 그러면 저는 진짜 남자답게 어머님 정말 이렇게 어머님 오늘 제가 진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양팡님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방송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에 먼저 가 계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단호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로다가 정말 단호하게 말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오시면은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나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 나쁜 분은 절대 아니에요. 어, 나쁜 분이 아니고 굉장히 순수하신 그러니까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폴리스를 부르는 분이에요. 그냥 어, 본인의 의지랑은 상관없어요. 절대 의도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저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어. 술은 먹이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아 근데 술 어차피 어, 그거 뭐야 행콕이가 잘 유부가 어, 잘 먹으니까 우리 행콕도다 유부가 잘 먹으니까 계속 유부 먹이고 그 양팡님은 네가 이렇게 술을 좀 먹여줘. 아 니도 못 먹잖아 씨바. 네 저도 이제 오늘 먹으면 완전 해파티 될 것 같아요. 왠지 기분도 꿀꿀하고 비도 오고 먹고 죽으려고요 그냥. 그럼 어떡하냐. 술은 조금씩 이렇게 마셔야겠다. 그쵸. 오늘은 좀 이제 스킬 좀 쓰고 하겠습니다. 흥민이 하이라이트 10월 10일에 있다고 보자. 존나 웃겨. 최홍발. 아? 잠시만요. 10월 10일. 하이라이트. 13페이지. 와, 수라형님 저거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왜 찾는 거야? 아, 수라형님 내 방송 좀 자주 보시죠. 대박이네 진짜. 오 이때 발음할 때 어! 어 여기 있다. 이거 하이라이트 이제 5분짜리네. 어 설마 저기 보이시네. 예예 저기 이제 오. 닭발 먹고 싶다. 닭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아침부터 이거 먹고 싶다며. 살간 양념에 매콤한 네. 솔직하게 뭐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 둘이 너무 당황했는데 어, 중앙에 아, 민국이 형님이랑 흥민이 너무 당황했는데 지금. 아 진짜 저 저때 아 잠시만요. 어 지금 너무 당황했는데 재밌어가지고 아또 없다 세 개 없다 형님 세 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당연하지 아, 어떻게 말해. 식사 안 하셨죠? 네. 이 새끼 당황한 거 봐. 이 새끼 당황한 거 봐. 존나 웃기지. 눈빛을 봐요. 눈빛 졸라게 지금
아니 이러면 아니 진짜 이러면은 시청자들도 채팅 치기 진짜 어렵겠다. 아 근데 칠 거 다쳤어요. 아 진짜 칠 거 다쳤어? 여기 뭐 옆에 봐요. 채팅 창 보잖아요. 인도시케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이런 거는 뭐 이제 어머님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 별풍선에 이제 야한 거 이제 올라오는 걸 다 읽어요. 어머니 계신데 누가 내가 부끄럽다. 아 이거 양팡님이요. 막 은지고 그 군영 그거 막 그거 막 다 우리 형 아따 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가방 웬일로 아 두 번째 웬일로 없다고 형님이 아 100개 감사합니다. 혹시 100개 리액션 어떻게 하나요? 100개요? 그런 거 없나요? 춤춰드려요. 어? 여러분 앞에서 춤춰드릴까요? 좋아요? 오 웃겨. 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와 대박. 아니 그 방송국에서 그 나 사진 게시판에 있는 혹시 그런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나같이 춤추죠? 네, 한번 배워보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나같이 일어나세요.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머니 옆에. 면지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요? 노래 어떻게 해요? 멜론을 안 써요. 네, 진짜. 빵 사러 가죠. 앉아, 엄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앉아라고. 앉아, 버프터 봐. 다 떠났네. 이제 너무 당황했는데? 아, 저 진짜 민국이 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민국 형님 까치발 들고 있네. 민국 형님 양손 모은 거 봐요 지금. 민국 형님 왜 이렇게 공손하냐? 양손 모으고 있잖아 지금. 이건가요? 노래가 안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0개 리액션 안 들리죠. 아 우리 리액션도 잘해요. 드라곤도 하시고. 일단 앉아계세요. 오, 이분이 진행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너무 당황해요. 옆에 치과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죠? 예, 예. 진짜 쉽시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저, 네. 5분 계시죠? 그만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다 같이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소름 돋는 게 옆에. 은지야, 그만해주라. 아, 오, 진짜 잘 써주네. 각기를 잘 써주네. 굉장히 흥이 넘치네. 각기를 잘 써주네. 100개 리액션이에요. 외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에, 라이브에서는 이건 거 같아요. 왜요? 옆에 보고. 아우, 잠깐만요. 아, 우리. 아니, 나 뭔 드립을 못 치겠는 게. 옆에 어머님이 계속 직관을 하고 계시니까. 어, 근데 주먹이 왜 이렇게 커요? 어우. 진짜. 어, 주먹이 왜 이렇게 커요? 어, 나 이런 거 캐치 잘하지? 어, 그러니까. 어 주먹 존나 큰데. 형, 왜 이렇게 주먹 커? 손에 패티시 있으신가 봐. 아니, 손에 패티시 있는 게 아니라 주먹이, 와, 뭐야? 손 6개 있는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말리셔요. 아, 그만해라, 매니, 진짜, 그만해라. 진짜 매니저 역할로다가.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자제를 시키는구나. 나중에는 막 이렇게 싸우는 것도 봤어요. 어, 진짜로 막 이렇게. 닭발 먹고 싶다. 얼굴이 작아? 아니 얼굴 아침부터 이거 먹고 싶다며. 이뻐요 근데 피부도 되게 좋고. 네. 이게 아까 보고 밑에 또. 근데 이거 뒤에 이제 해파티가 됐는데. 군대. 아니 뭐 어머님이 뭐 해주시는 거야? 아 이거 눈썹 그려. 제가 눈썹 밀어가지고 이때 이제 질라드 형한테 눈썹 밀려가지고 눈썹 그려주시고 계시네. 와 그 와중에 혼자서 네. 이렇게 놀고 계시네. 어머님이 이제 옛날에 이런 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눈썹 어머님이 이제 그려주시고. 와. 개 해파티죠. 아니 진짜 이 장면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개시발 진짜. 아 내가 봤을 때 이분 빙의 됐어. 아 진짜로 빙의 된 거 아닌 이상 저렇게 하는 사람은 나 진짜 처음 봤거든요. 제가 이게 아프리카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이거 빙의 된 거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아. 은지 보직군요 안녕. 뭐라고?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걸 다 잃는다고요. 아니 이거 뭐해? 이거 진짜 너무 이거 아메리카는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아니 어머님 옆에 그 저걸 왜 이거 왜 있는 건데?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를 안 돼요. 제 감당이 안 돼요. 저 뭐 표정을 보세요. 저 옆에. 저도 이제 눈을 보세요. 저 이제 당황한 눈을. 야 진짜. 이쁘긴 이뻐. 되게.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 존나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 왜냐면 너무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린 그림은 이게 절대로 아닌데. 어, 나는 여자 여캠 게스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오시니까. 아니, 이 새끼 너무 당황스럽겠다. 아니, 여캠 게스트를 이제 상상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메이크업을 그려주시고 현재 보질 준영님께서 뭐야 나 뭐라고? 아니 저거 왜 이러세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도 형님들 제발 그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닉네임 가지고 오, 김, 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네. 우와. 예. 위에 좀 받고 싶어요. 예. 유쾌하네. 야. 와, 인상이 뚫어뜨렸어요. 아이고. 어, 눈썹이 되겠습니다. 아우. 손이 한번 감사합니다. 예. 아. 미팅꾼 형님 안절부절.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근데 이상이 확 뚜렷해졌는데요? 한가로네요. 아, 나 진짜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난 바로 뛰쳐나갔어. 진짜로 너무 불편해서. 아, 진짜 나 정말로 정말 아, 진짜 나는 뛰쳐나갔을 거야. 정말로. 예, 진짜 잘 저 화장을 방송 그때 자연스럽게. 아니 여러분들 이 와중에 여러분들 얘는 당연히 어머님이 올 줄 모르고 BJ 양팡 큰 그림 성공 큰 그림 성공했는데. 와, 너무 당황스럽네. 아니, 그니까, 저 이제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아, 진짜. 아우, 진짜 근데 진짜 이거. 와, 근데 150 괜찮은데? 저희 엄마 뭐라고요? 저희 엄마 화장품 회사랑 네. 화장품 근무하셨어요. 아, 진짜요? 어, 아, 그 당당하시다. 그 실력이 딱 나오시네. 네, 그 우리 집에 그것도 있어요. 3단 박스 있잖아요. 아트 박스 아, 했어요. 아, 진짜 그래도 지금 어머님이 있어서 상당히 얌전한 편인 거예요. 아, 아, 진짜. 네. 어머니 옆에 어, 계시니까. 어, 청이 남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방에 청이 시크님 있으세요. 상당히 지금 얌전한 편이에요. 어떻게 편한가요? 세팅 괜찮아요? 아, 네, 참 좋네요. 요거 캠을 아, 우리 또 어? 비디오판다님 스티커.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 길을 빨린다고 해야 돼. 길을 빨리고 어, 방금 전에 행동 내가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아, 아,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구나. 네. 방송하실 때도 네? 댄스를 자주 추시나요? 네. 민국이 형께서 손 안 잡으질 못하는 거 봐. 영상 같이 봤어. 왜냐면 계속 눈치 보자 이제. 어머님 옆에 계시니까. 아버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는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야. 어, 양팔이 멈췄다. 어, 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양팔님. 새벽시장인데 오케이요. 아, 내리셨어요? 아니요, 아직 왔는데. 아, 농협이에요. 어, 농협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네, 예, 농협 쪽으로 제가 갈게요. 네. 예. 자, 일단은 형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보다 양파님이 먼저 오셨는데 우산 없어요? 어? 우산 그 밖에 걸려있어. 어, 씨발 존나 너무 쫄이는데? 의자 형님, 의자만 좀 세팅해. 어어어. 어, 씨발 뭐지? 야, 택시비 들고 가, 택시비. 아, 맞다. 어, 내 카드 들고 가. 아, 내 카드 들고 가면 내가 그 치킨 먹었을 때 계산을 못하니까 이거 현금 들고 가면 또. 빨리 갔다 와. 아, 씨발,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할 수 있겠지? 제발 영정만 안 먹으면 된다. 아, 진짜 오늘 방송 마인드는 진짜 영정만 안 먹고 폴리스만 안 뜬다는 마인드. 정말 정지를 안 당하겠다는 마인드. 이 진짜 폴리스가 안 뜬다는 마인드.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뭐지? 왜 이렇게 떨리지? 아, 나 진짜.
나만 떨리는 거 아니죠? 와, 나 지금. 아, 내가 진짜 스타리그 나갔을 때, 그리고 프로게이머 때 데뷔전 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떨립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 입대 전보다 더 떨려요. 진짜로. 와, 일단 오늘은 선배가 돼야겠다, 진짜. 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네. 왜? 아, 유부킹이 나야? 아, 그래? 그러면 얘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우리 별밤지경이 또 3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별밤지경이 3개 감사드리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헤드코기? 독일식녀? 잠시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또 3개 2개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별밤지경이 3개 2개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우리 또 별밤지경님께서. 아, 오늘 형님 진짜 제대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예, 진짜 정지 안 먹도록, 예, 수위 잘 지켜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별밤지경님께서 또 101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우, 왜 이렇게 떨리지? 뭐지? 이 감정 뭐지? 방송 존나 오래 했는데 이런 감정 처음인데? 아, 뭐지? 아, 씨, 왜 이렇게 뭔가가 좀 약간 좀 두렵지? 뭔가 뭐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예. 아니, 떨리면 진행 못 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떨림이냐면 영정먹 것 같아요. 떨리면 진행 못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영정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하다고? 그래, 착하신 분이겠지. 근데 그 뭐야, 영상 봤을 때, 예,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조울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울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착하신 분인 것 같긴 해요. 예, 같긴 합니다. 뭐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왜? 메인에서 온다고?
또 11개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이제 어머님이신데, 아니 설마 만약에 진짜 어머님이 오셨다, 제가 단호하게 오늘은 정말 이 양팡님 제가 예 안전하게 귀가시켜 드리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정말 단호하게 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단호하게 예. 정말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 방송은 뭐 그런 거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택시 타는 것까지 다 이제 그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니저님. 예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 방송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정말로 그쵸. 유부년도 오는데요. 그렇죠. 유부녀도 오는 마당에. 진짜. 예? 처녀라고 못 오겠습니까? 제 방송은 유부녀도 오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떨리냐. 팬 채팅 안 해도 돼. 아, 팬 채팅 하나, 그, 뭐야, 건빵 형님들 채팅 하나 똑같아. 물타기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 딱, 오셨을 때,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도 이제 환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환영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꺼지라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오늘 진짜 채팅창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게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놀아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5000분 넘게 계신데 오시기 양팡님 오시기 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바꿔 감독입니까? 우리 또 취향자객님께서 또 5개 팬가 감사드리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안 받을게, 안 받을게. 5,000명이면 많이 받았네, 라고 하는데, 그 전에 2,000개 받아놓고, 지금, 이제 1,000개 받으려고 한 거야. 5,000명은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가네? 좀, 형님들 솔직히 말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 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오랜만에 행콕이 볼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기분 좋긴 하다. 행콕이랑 저랑 이제 동갑이라서 좀 잘 맞거든요, 여러분들. 예. 잘 맞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뭐 술 한 잔 더 해도 되고, 행콕이 오면은 재밌게 놀아야겠다. 아니, 떨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콕이랑 잘 맞으니까.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내가 그, 뭐지? 찾아서 봤거든? 행콕이 남편 얼굴을 봤어요. 면상을 봤거든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저랑 동갑인데 진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포스를 가졌어요. 진짜로 저보다 덩치 2배 크고 얼굴 저보다 2배 커요. 정말 저 봤거든요. 진짜로 좀 약간 좀 그쪽 세계에서 좀 일하시는 분 같던데 진짜. 그걸 왜 찾아보냐고. 맞을까봐 나 몰랐으니까. 내 친구의 친구인데 좀 약간 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일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봤을 땐 좀 약간 그런 쪽에서 좀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러게, 왜 이렇게 안 오냐? 왔다. 아 근데 비 너무 많이 온다 지금. 여러분들 부산만 비 이렇게 많이 오는 건가요? 와 이거 부산만 이렇게 많이 오나요? 와 빗소리 존나 오신대요. 비 존나 많이 오는데요.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들 양팡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양팡님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양팡 양 아 예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양팡님입니다. 아 매니저님은 안 오셨죠? 네. 예. 오 정상인이신데. 아 예. 예. 아 냄새 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집이 좀 약간 그래가지고. 왜 벌써부터 왜요? 왜? 일단 앉아서.